국민주권당, 경기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천막농성 28일째 이어가고 있는 투쟁하는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발기인 대회, 이곳 양평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뜨거운 동지애로 축하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겼던 역사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던 역사는 결단코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현장 양평,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끝내 혁명의 땅이 되겠습니다. 연대의 손 잡아주신 국민주권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주신 촛불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귀한 마음들 가슴에 새기고 지치지 않고 성공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잔악한 검찰공화국 끝장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